딴따래. 야, 엄마 잠깐, 제 장갑 제가. 세 번에서 네 번 나눠 먹어야 되네. 어우, 여기 암모니아 냄새 나나 봐. 파. 엄마 이쁜데 자꾸 파. 예시. 거기 파면 어떻게? 너 저리 가. 이렇게 나왔어. 오바마. 어? 아, 부러졌잖아, 거 봐. 나무에 걸렸다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깡촌TV 깡남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파랍니다. 깡녀. 안녕하세요, 깡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디 가느냐. 원래는 여기 엉겅퀴, 네, 살아있는 밀크시슬이죠. 네, 엉겅퀴 이 꽃을 갖고 뭐 담금주를 담궈도 되고 효소를 담궈도 됩니다. 아, 간을, 간건강, 그리고 정력에 좋다는 엉겅퀴. 살아있는 밀크시슬. 어느 정도 피었나요? 막 군락지거든요. 지금 엉겅퀴 보이죠? 막. 예. 이 보라색 꽃들이 엉겅퀴인데. 야. 야. 저 멀리 난 보인다, 그냥. 그냥 보인다, 우뚝. 그냥 보인다, 지금. 와. 세상에나. 아니. 이걸 왜 못 봤을까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거. 와. 이야. 야. 바로 밑에. 복대나 깜짝이야. 바로 천마입니다. 뭐 아직도? 하나 둘 셋 넷. 천마가 이렇게 집 근처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둘. 몰랐네요. 셋. 자. 네 개. 자. 네 개. 응. 자. 여기 다섯 개. 어? 다섯 개 못 봤죠, 그거? 어디? 여기. 못 봤네. 다섯 개. 여기 숨어 있어요. 이렇게. 예. 네. 다섯 개. 자, 다섯 개. 자, 저 뒤에. 자, 그럼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 더 찾아봐, 더 찾아봐. 코 앞을 더 봐봐. 지금 대가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 그치. 올해가 좀 빠르거든. 한 열흘 정도 다.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다 자랐어. 이제 꽃이 피네. 야, 복대나 오늘 산에 안 간다. 산에 갔냐, 복대나? 한 번 더 수세. 다 없는 거 같은데? 야, 이게 다야? 응. 오케이.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아유,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은. 안 보이고. 야, 천마. 나 사실 저거 엉겅퀴 하러 나가면서 나 천마 산행 갔다 올게. 이런 거야. 근데 정말 엉겅퀴 하러 왔는데. 천마가 있었어? 엉겅퀴 하러 왔는데 천마가 눈에 떠. 대박일세. 오케이. 한 개 더 발견. 축하네. 쪼기 일곱 개. 어허. 야, 저걸 왜 못 봤을까? 일곱 개? 저기 있잖아, 저기 안에. 그걸 못 봤어? 아, 못 봤지. 가시던 물에. 자, 여기서부터 하자. 순서대로 가자. 이건 거의 뭐 1m 가까이 컸습니다. 아, 이러면은, 이거 이제 거의 꽃이 피려고 그러는데, 이러면은 속이 볐을 수도 있어. 확인하고, 속이 볐으면은 묻어주겠습니다. 완전 비진 않았어, 이거. 그지? 왜냐면 저번 작년에 갈 때는 꽃이 확 폈었거든. 왜 또 나무에? 됐다. 여기 이게 아유, 뭐 한 거냐? 아이고, 부러뜨렸다 내가 지금. 발로 쳤어. 이게 찾기도 더 힘들게 만들어. 어때나? 이리 와, 뛰어. 나도 힘드냐? 얘 벌써 산에 갔다 왔나 본데. 저 나왔어. 저거 어디 봤냐? 그쪽인 거 같은데. 딴딴해. 괜찮네. 딴딴해. 좋네. 좋아. 커. 오케이. 야. 좋습니다. 그치?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 기생하라고 나무. 죽은 참나무네. 참나무. 그치. 참나무였어, 이게. 죽은 참나무, 여기 속에 뿌리. 여기에 이제 그 버섯 종균하고 같이 얘가 기생을 하는데, 참나무에서 나오는 뽕나무 버섯 있지. 일명?
계안버섯? 그렇지, 계안버섯. 똥나무버섯? 어, 계안버섯, 그, 종균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얘는 저 옆에. 야! 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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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댕아. 왜, 복댕아. 왜? 복댕아, 복댕아, 안 돼. 복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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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복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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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거 먹자, 얌얌. 복댕, 얌얌. 얌얌 먹자, 얌얌. 복댕아. 안 돼. 복댕아. 복댕아. 얌얌. 복댕아. 안 돼. 이리 와. 갖고 와, 복댕. 안 돼. 착하지. 복댕! 아이씨. 복댕! 복댕, 일로 와. 일로 와, 복댕. 복댕! 아이씨. 일로 와, 복댕! 복댕, 얌얌 먹자. 도망갔어.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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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씨, 으, 이제 먹대. 너 씨, 아, 저기 또 올라가야 돼, 씨. 뚝딱. 뭐 이빨 자국도 없어요. 그냥 갖고 놀려고 이게 아주 그냥 약 올리려고 아주 아 힘들어. 아 나쁜 놈. 아, 아 계속 야 여기 또 가다 멈추고 내 가까이 오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복댕 너 진짜 너 진짜 아빠한테 너 힘들어 죽겠네.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복댕 너 이것들 이씨 복댕아. 아. 어디 갔다 왔어 복댕아. 아. 복댕아 나쁜 놈. 야 어디 갔다 왔어. 그거 왜 갖고 갔어 복댕아. 아 복댕이 아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어? 얘 어디까지 물고 갔다 왔대? 어? 집에다가 집에다 아. 숨겼어 이거를? 아. 이게 뭐라고 뼈도 아닌데. 아씨. 복댕아, 너 왜 물고 갔어? 놀자고? 아니 뭐 이빨 자국 있고 이러진 않아. 또 이빨 자국이 없어? 깨끗해. 야. 이게 냄새 나지 이게. 아, 아모니아. 아유 난리 났다. 저 네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가방에 넣어야겠다. 안 되겠습니다. 가방에 넣겠습니다. 자, 이거 설마 꽃대 가져가지 않겠지? 꽃대는 뭐. 오케이. 자, 두 번째. 아, 이제 불러도 진짜 그냥 요즘 사춘기야 사춘기. 아, 복댕이 진짜. 아, 내가 지금 숨이 차가지고. 아, 와, 10분 넘었지 지금. 아, 10분 뛴 것 같은데 지금. 것 같은데. 와. 아, 난 가다 금방 오겠지. 계속 가. 다행이야 집 쪽에다 놔둬가지고 빈손으로 오더라고. 그럼 또 제가 또 어디다가 팽개쳐놓고 오면 그거 어떻게 찾아? 그렇지. 됐다. 오케이. 오, 단단해. 좋아. 그냥 괜찮아. 어? 두 개. 자, 청천마입니다. 청천마. 뇌신경. 또. 중풍. 마비. 사지마비. 아, 요런 거를. 아, 이 천마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예로부터 하늘이 내려준, 하늘이 내린 약초다. 해서, 천마라고 합니다. 매번 지금 우리가 천마 방송이 몇 번 나갔어. 자,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설명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이야? 네. 네, 여기 또 향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네? 초코향이 나지? 아니 찌릉. 네, 찌릉내가 납니다. 일명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아모니아 냄새. 네 맛습니다. 맛도 약간 그래요. 찌린 맛이 나요. 그래서 이 맛 먹기가 좀 거북합니다. 근데 어떻게 건강이 좋은데 먹어야지. 약으로 드셔야죠 뭐. 네. 갈아서 분말로 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유에 꿀 한번 씻어 넣고 갈아가지고 먹는 게 최고입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저는 우유가 좋고 우유 못 드신 분은 요구르트에 갈아 드시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참고로 요번에 요거 캐면은 내가 이제 하나 알려드려야지. 잠깐만. 다시. 아야 너까지 합세하지 말라. 아, 내 엄마 잠깐 뭐 제 장갑 잠깐.
오케이 오케이. 장갑. 저 어디 있어? 야, 너 일로 와. 너 씨, 내 장갑 방금 너 갖고 갔어 너? 너 딱 걸렸어. 아, 오늘 부대이자 왜 그러냐. 딱 걸렸어 너. 뭐, 이거 뭐, 갖고 도망가려고 그래. 어떻게 너. 또 자수기 시간으로 또 혼자 땅파기 놀이 하면서 너 묶여볼래? 지금 잡아주는 사이에 내 장갑을 딱 물고 가는 거에서 내가 다리 이렇게 딱 잡았어. 딱에 잡았더니 내려놨지. 놀자고. 자, 이거는 사이즈가 이게 찌그러졌는데 나무 때문에 잘 못 갔어. 나무에 찌그러진 이 모습. 자, 사이즈 뭐 괜찮습니다. 예, 적당한 크기고요. 자, 요 정도가, 요 정도면은, 세 번에서 네 번 나눠 먹어야 됩니다. 예. 잘못 먹었다 죽을 뻔했어. 요거 하나 갖고 둘이서 반씩 나눠 먹었다가, 야. 반 아니야. 3등분 했잖아. 곡괭이 왔을 때도. 3등분. 그러니까, 3분의 1씩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 막 그 멀미난 것처럼. 미식 속이 막 울렁거리고,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아저씨, 아저씨.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깡요. 네. 대단하지? 대단합니다. 야, 나 뭐, 밀크시슬 엉겅퀴 채취하러 왔다가, 자, 천마 7개. 와, 올해 채취한 거, 그리고 작년에 채취해서 담근 술들 다 판매됐습니다. 아, 요거는 술 담궈서 내년에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술 담궈야지. 요것도 잘라서 이거 묻자. 요거 마무리. 요것도 묻자. 요것도 묻을게요. 하늘이 내린 약초. 그 이름 천마. 강하세요. 강하세요. 야. 뚝다. 자, 마지막 꽃대를 심으러 갑니다. 꽃대 심으러 갑니다. 천마야, 천마야, 나와라. 천마야, 천마야, 나와라. 내년에는 많이 많이 나와라. 내년에는 많이 많이 나와라. 천마 드시고 건강 다 찾으세요. 건강한 그날까지. 땅초TV는 감동! 근데 밟아줄게요. 밟아!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짝짝! 자, 가자! 복대가! 가자! 아하, 날씨 좋다! 가자! 뿅 넘어!